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응? 상처가 나 있는데 자꾸 이렇게 긁어내는 성향이 있어 언니가. 맞은 것 같다. 네. 네. 안 그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언니가 자꾸 이 부스럼을 자꾸 더 만들어내는 것 같아. 몰라. 아유, 왜 이렇게 뭘 다 안고 산다 언니가. 네. 우리 할머니는 굳이. 네. 우리 이씨 자손이 그렇게 다 애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애를 쓸까? 사회성이 너무너무 좋아 언니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밀고 끝까지 가고. 자기 고집도 강하고. 근데 언니가 변덕이 좀 심하다. 네. 와, 왜 이렇게 떨리지? 덜덜덜덜 떨린다. 우리 할매가 뭐 부여가 나도 너무 단단하게 난 것 같아. 뭐가? 아우, 할머. 불쌍하다 그러신. 불쌍하다. 저요? 아유. 왜 불쌍? 애 안 써도 돼요. 네. 그렇게. 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 잠깐만. 사장님, 나도. 잠깐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장님! 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지금 안 되나? 왜? 슬프다. 아, 콧물. 언니. 네. 그 집에 가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언니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가 봐. 네. 안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떠나간 언니는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 언제쯤이 될지. 지 마음이 지 마음이 아니다 지금. 그 언니는 그래서 그냥 가족이 중요시가 여겨질 때 그때 돌아올 거니까 언니가 굳이 그렇게 애탈시탈 이렇게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언니가 왜 자꾸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긁어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혼자서 상처받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밝고. 네. 활발하고 그렇게 보인다만 속은 문드러져 있다. 자꾸만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할머니 정도 저 자손을. 와, 아까 막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언니 하는 일은. 네.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지 요즘. 네. 자꾸. 네. 갈팡질팡 갈팡질팡 한다거든. 근데 주대를 조금 잡아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이 영향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잖아. 네. 근데 언니 마음을 단둘이를 딱 잡고 하면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어서 잘해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그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돈을 벌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나는 언니 공부 다시 한다면 조금 늦은 경향이. 네.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하면 늦었다 그러는데. 근데 뭐 따로 이렇게 공부는 해도 돼요. 해서 그냥 여기에 완전 몰두를 하면 언니가 다른 걸 못해내거든요. 주는 다른 걸 잡되 공부는 그냥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네. 공부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 제 적성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회사 다닐 또 언젠가 금방 두게 될 것 같고 그 공무원 시험에 대한 미련이 또 남게 될 것 같고 후회가 될 것 같고. 언니는 살아가면서 자꾸 고행이 많아라 그랬어. 네. 그래서 자꾸 고행이 따라 조금 좋을 듯 싶으면 떨어지고 좋을 네. 듯 하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네. 살아오면서 그런 게 네. 되게 많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니가 근데 나는 언니가 그 고행이 와도 부딪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딪히는 거에 되게 이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도 네. 그래서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을 불어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 지금 얼굴 보면 되게 밝아서 난 참 보기 좋거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있어 언니가. 이제 그런 쪽으로 파고들고 성향은 조금 복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네. 공부 쪽 이렇게 파고드는 거 있죠. 네. 내가 봤을 땐 의료사회 사업가라고 있어. 의료사회 사업가. 의료사회.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공무원 축에 들지 안 들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쪽으로 이렇게 나는 갔으면 언니가 참 잘 어울리거든. 네.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덕을 짓는 일도 하면서 공무원 쪽으로 일할 수 있고 네. 하는 그런 일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여. 그렇게 가도 충분히 잘할 수 네. 있다고 봐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는 언니 볼 때마다 자꾸 막 네. 가슴이 이래서 애탈치탈하지 마요. 언니는 네. 올 때 되면 오고 네. 갈 때 되면 가고 그렇게 하니까 뭐 엄마는 네 항상 어디가 아프시고 그래 몸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네. 와 일을 못하고 계시고 이런 쪽으로 조금 길고 나가야 되는 그거 언니가 뭐 절이든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윗대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하면 뭐 다 타고 올라가면 다 빌고 살았지 안 그래요? 근데 네. 엄마를 위해서 나는 조금 언니가 빌고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할매는 그런다. 네. 몸수 진짜 안 좋다. 네. 그냥 다 없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백센데 그래도 그때 고비가 있으니까 그 고비 잘 넘겨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골골백세라 해도 골골거리는 게 너무너무 그 막 뼈 이 육신을 너무 네, 많이 네. 괴롭혀요. 딱 어디가 딱 안 좋다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게 흙을 많이 지어가지고 엄마가요? 가로막아가지고 조상에서 또 화가 많이 나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닦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절 같은 데 언니는 이런 데 들어와야 돼요. 이런 데 들어와서 같이 배우고 또 절에도 가고 초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어떤 방법이 있다 이거는 뭐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전화로 물어봐도 제가 네. 따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은 의논 공론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언니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많이 적어도 안 해. 많이도 적어왔어. 네. 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군대를 갔다가 나왔는데 남자구나. 네. 항상 자기 끝은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좀 걱정. 제가 그 아까 얘기했죠. 엄마 요쪽에 이야기할 네. 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엄청나게. 어디 가면 분명히 귀신바람 뭐 조상바람 뭐 이렇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많이 치고 들고 그런다. 솔직하게 이 집안에 전부 다 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를 좀 밝히고 가야 되는 그런 그거다. 뭐 구슬하라 뭐 이것보다 진짜로 많이 빌고 닦아 나가야 돼요. 그거 짬손을 하려면. 아 짬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가 네.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동생은 안 죽어요. 아, 응, 말만 그래요. 누나한테 어쨌든가 걱정시키 갖고 뛰네. 어제 해물 갖고 그러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되고 지 살 길 지가 잘 찾아가거든. 잘 찾을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거를 언제쯤 정신 차리면 그거를 누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길만 터주라고. 이렇게 뭐 시중까지 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 네. 왜 모든 걸 다 안고 살려고 하냐고. 그거 하지 마세요. 성인이에요. 응? 네. 지가 충분히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몇 살이고? 19살 차이. 네. 내년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요. 괜찮아질 거니까 윽박 지르지 말고 마음으로 대화를 하세요. 네. 누나가 너무 윽박 지른다. 네. 맞죠?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얘 들을 그거 아니거든. 얘도 자유로운 영혼이야. 동생도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본인이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넋 놓고 있으니까. 네. 양력이네. 네. 아무튼 얘 길 찾아간다. 지길 찾아가거든. 누나가 괜찮을까요? 잘 먹고 잘 살 때 누나 안 도와준다. 근데 저 잔정이 많아서 얘도 정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네. 성품은 이렇게 되게 착하거든. 착한 아이고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해도 절대 못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말고요. 엄마 아픈 거는 언니가 조금 닦아줘. 그 닦아주면서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닦아 뭐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거를 해줘야 되는 사주팔자를 타고난 언니입니다. 네. 그래서 애를 다 안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무 확 다 안으려고 하지 마요. 네. 그러다 보면 언니가 지칩니다. 저 이미 지쳤어요. 지쳐보여요. 네. 왜 내가 올라오니까 언니 네. 눈시울이 괜찮아요. 그리고 저 앞으로 결혼이나 이성혼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남자나 만나고 결혼 이야기하지. 좋아. 저는 좋아하는 친구는 있는데 제가 마음 그럼 왜 들지는 왜냐면 네. 언니가 지금 너무 이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눈 돌릴 네. 겨를이 없는 거야. 지금 언니 형국이 네. 그래서 절대 다른데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도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하고 있는 거야. 언니가 그래서 남자 쪽으로 마음을 안 열고 있어서 그렇지 작년에 뜯긴 돈도 있거든요. 못 받는다. 그래요. 꽤 큰 금액. 못 받아. 과거 저 작년 남자친구 맞다 그래 그런 짓을 하네. 못 받아요? 미안. 못 받는다. 어쩌노. 그거 뭐 그냥 경험삼아 버렸다 생각해요. 버렸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쪼아 붙이고 고소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네. 조금씩이라도 받아내면 되니까 네. 완전 진짜로 딱 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 네. 근데 그것 또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언니가 덕을 많이 쌓아봐. 덕을요? 그랬으면 좋겠다. 공덕이라는 건 절대로 내가 쌓다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비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언니는 많이 빌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됐다? 네. 근데 바로 지금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취업 운이라던가 그런 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마음만 참... 먹으면 언니가 조금 곱게 맛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딱 굳게 이렇게 네. 마음 다짐을 딱 하고 어떤 걸 하겠다 목표를 딱 뚜렷이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4월달에 시험이 있기는 한데 내 마음이 잘 안 와서 직업 상담사 시험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언니가 지금. 네. 제발 마음 좀 잡고 정념을 하세요. 다른 거 일단 내려놓고 내 거부터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언니 자신에 대해 먼저 집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 네. 사장님!